안녕하세요. 보이스 돈 크라이 맞죠? 썩은 이름이에요. 기억한 후배세랑. 너무하다. 여기 딱 보이스 돈 크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제가 소식은 듣고 왔는데 팀 이름 정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네. 팀 이름이 보이즈 돈 크라이 맞죠? 네, 맞습니다. 울어보신 적 없나요? 아, 정말 자주 웃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지 아니라 노력하는 네. 편인들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안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대표님께서 보이즈 돈 크라이? 좀 썩은 이름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썩었다. 안 좋네.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임팩트! 네. 기억될 만한. 그럼 좀 완전 뜬금없는 게 좋겠네요. 그죠. 물구나무 뭐 이런 거. 물구나무. 물구나무. 메타세콰이어. 그 메타세콰이어 길 안 걸어보셨죠? 거기 되게 아름답고 이쁜데. 아... 좀 애늙은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들 잘생기고 하셨으니까 존잘가이. 이런 건 어떠세요? 괜찮았어요. 저도 여기 좀 뭐 지어달라고 자문을 요청하더라고요 회사 쪽에서.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아니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존잘가이로 할까요? 조금 더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이름이요? 방탄소년단 선배님 따라잡는 게 목표니까 방수소년단. 방음소년단. 방음소년단. 네. 서방신기, 북방신기, 남방신기 이런 건 안 되나? 그리 선배가 지어주는 게 어땠어요? 구리요? 그리요. 아, 첫 스케줄이 뭐예요? 저희 다음 주에 프로필 촬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디어 시작이시네요. 시작이죠.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네. 보이스 돈 크라이 화이팅! 아무도 없어.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연습하기 전에 약간 선배님들 포즈 같은 거 보고 연구 좀 해볼래? 네, 좋죠. 그럼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알지? 귀여워. 이런 감성? 멋있다. 그치? 뭔 느낌인지 알겠지? 누구부터 할래? 어디가? 나 먼저 할게. 아, 왜 물어보는 거야? 잘 찍냐 다들? 다리 길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신가요? 앉아서 찍어줘야죠. 딱 아래서 이제. 아, 이거 아니야? 제대로 해봐. 아, 모델 지망생이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너 한번. 둘, 셋. 너무하다. 안 귀여워? 경고야. 아, 인정. 딴 거 할게. 나 마바박 찍어. 아, 끝났네. 제 자신 있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운 거 자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하려니까. 야, 괜찮은데? 여기도 찍어봐야지. 원래 좀 앉아서 이렇게 찍어야지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 원래 길어서. 경고야. 근데 이렇게 찍어줘야지. 아, 야, 야, 이게 구도가 안 예쁘잖아. 다리 길어 보이는데. 약간 이, 좀 이렇게. 아, 모르네 뭘. 이거라니까. 원래 카메라는 돌리는 거야. 뭐 그런 거 써. 아니, 다리 끝을 맞춰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됐네. 하나, 둘, 셋. 나랑 느낌이 다르잖아.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하나. 그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야? 아, 제대로 찍어. 아. 정환이는 널 제대로 찍어줬는데 넌 왜 그래, 정환이한테? 알았어. 아, 귀엽다. 좋다. 아이고, 곰돌이. 어이구, 좋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약간 형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어디론가 멀리 여행 좀 갔다 오지 않았나. 자, 이제 가자. 그럼 다 했다. 자,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제 프로의 뭐, 프로를 보여줄게. 프로답게 경건한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아, 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조금 멀어야지 다리가 더 길어 보여. 바라는 거 진짜 간단하지. 자고로 모델이란? 다리를 약간 꼬아주고. 왜 저래? 자기가 잘 나오는 얼굴 각도를 알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할 때가 잘 나와. 하나, 둘, 셋. 아니,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쉬워? 머리에 물 뿌리게? 매트에요, 몰라. 젖은 머리. 씻고 와서 약간 거울 봤을 때 사람이 자신. 가장 잘생겨 보일 때. 오케이, 그거, 오케이. 그거. 하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 참설에. 아, 확대하지 말고. 확대 안 해. 아, 제대로 하자. 다 줄였다고. 아니, 줄였다고. 줄였다고. 내가 팬분들, 우리 연습하는 거 진짜 진지하게. 아, 형. 아, 그건 형이 찍어. 나 안 찍을. 빨리 한 번만 찍어줘. 마지막. 아, 이 형도 불안해. 찍은 사진 한 번씩 그냥 다들 보자. 빨리. 아니,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다들 인생샷 한 개씩 건졌네요 오늘. 잘 나온 사진집입니다. 이제 구름명 딱 들어가고 보이즈 돈 크라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 선물이요?
어머나 세상에. Boys don't cry.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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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보동크. 감사합니다. 브랜뉴의 또 미래. Boys don't cry. 아, 아닙니다. 어쩐 일이에요? 이제 사실 오늘 저희가 곡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뭘 해야 될지 충고를 받고 싶어가지고 쌤한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윤이는 사실 이제 같이 앱을 봐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를 알지 알지. 아, 진짜요? 너무 잘 알지. 역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방송도 다 봤고. 아 진짜요? 그래서 되게 노래도 되게 잘하고 매번. 어, 그리고 시윤이가 제일 못했지 뭐. 맞습니다. 강렬 선배님의 강렬한 후배 사랑. 강렬 강렬 그런 거 하지 마. 강렬 선배님 예명이 칸토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칸토라는 예명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고등학교 때 랩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예명이 필요하니까 이름이 광렬이어서 그냥 K 적고 뭐 A 적고 하다가 이게 칸토라는 뜻이 CANTO로 이제 외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음악이더라고. 이거다. 운명. 어, 이건 운명이다. 됐어.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그러고 신기하게 바로 브랜뉴에 붙었어. 그래서 딱 브랜뉴에 왔지.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막 얘기했지. 이건 운명이고 뭐 어쩌고 딱 했는데 이제 별론데? 바꾸자. 불리다면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계속 쓰고 있지. 사실 저희도 오동크라는 이름이 Boys Don't Cry 대표님께서 정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별론데? 좀 더 임팩트 있는 강렬한 이름을 하고 싶어서. 뭐 아니면은 너희들이 막 얘기하면서 정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차라리 너희 팬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거지. 저희의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아예 공모를. 그치. 괜찮은데? 아, 괜찮은 방법이죠. 좋은 거 같아. 인맥 있고. 그치. 아 그러면은 우리 X를 한번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좋은데요? 빌려야겠죠? 네. 또 이런 거 처음이네요. 뭐 하는 거야? B가 뭐야? 열정은 노력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게 곧 열정이다. 접니다. 근데 왜 텐트에서 인터뷰한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런 텐트잖아요.